네, B라는 건 빅스비를 뜻하는 것 같은데 X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네, 퍼지비티비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B, 빅스비 바로 여기 달려있죠. 지난 시간에 T 모델들은 전부 다 트래피즈 테일피스가 장착이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플레임 메이플 탑을 의미하는 FM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T, FM, T, FM, X 이렇게 있었는데 X는 저희가 모른다 했었는데 그 X가 역시 가장 설득력이 있는 건 디자인적으로 탑도 달라졌고요. 네. 네, 뭐 다른 거 다 달라졌는데 이 메탈 커버는 그대로란 말이죠. 네. 그래서 플라스틱이 아니다가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야, 이렇게까지 이렇게 추리를 못하겠네요. 네. X는 그렇습니다. 야마하의 RS720BX고요. 요거는 이제 이번에 새로 나온 그 신제품 라인업들 중에 좀 상위 모델에 속하는 그런 네. 기타거든요. 근데 여기 이번에 라인업을 살펴보면요, 2019년도 라인으로 새롭게 등장한 게 지난 시간에 했던 그 502 모델들 이외에 네. 또 820CR 모델이 있고요. 820CR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우리가 예측을 해보자면 CR 카페레이서 맞다. 카페레이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820CR 말고 702B가 있어요. 702B 빅스비라는 네, 거죠. 빅스비라는. 그리고 이거 X가 아니잖아요. 네. 이거 플라스틱 커버예요. 아, 진짜 플라스틱이 아닌가 봐.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하는 720BX 모델. 네. 이거 메탈 커버고요. 그리고 720B 모델 네. 있습니다. 아, 이거는 또 스틸 커버. 예,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니었나? 네. 아니었어요. 네, 그다음에 요렇게 그다음에 저희가 했던 502 모델까지 요렇게 신제품 모델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 소개시켜 드릴게 두 개 정도 더 있어요. 자, 702BX 모델 스펙을 살펴볼게요. 139만 6천 원의 건속과에 할인 적용된 가격이 116만 원으로 111만 6천 원으로 다소 지금 전에 했던 모델들에 비해서 가격이 좀 많이 올라왔죠. 85만 원에서 한 25만 원 정도, 더 올라간 가격입니다.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제품이고요. 전장 97.5cm, 무게는 4.02kg로 가장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께는 43 플러스 1.5mm 동일하고요. 12플레디 둘레도 97mm로 지난 시간과 동일합니다. 97이 아니고 79요. 97은 어떻게 쳐요? 79mm입니다. 네, 79mm. 네, 탑에는 메이플 탑 올라가 있고요. 근데 뭐 목재가 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의 플라스틱 탑이라고 해도 그런가 보다 할 그런 재질의 탑이 올라가 있고요. 야, 근데 이것도 되게 그 카페 레이서 같은 색깔이에요. 아, 그렇군요. 아, 이게 좀 이게 뭐랄까 빈티지 화이트, 올림픽 네. 화이트 좀 썩은 거 뭐. 아, 썩은 네. 거. 그렇습니다. 더 되게 빈티지예요. 더 빈티지예요. 그렇습니다. 이에 그 신경 쓰려 한다면 이 죽어가지고 네. 그 레진 오래 씌워놓으면 약간 이 색깔이 이렇게 변하거든요. 네. 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가? 네. 그 과산화수소로 닦아도 잘 안 지는데. 네. 그리고 마호가니 글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시가 적용이 되어 있는 바디입니다. 네. 넥은 마호가니 3피스 넥이고요. 그리고 네. 헤드머신에 락킹 다이캐스트 헤드머신에서 락킹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다시 앞쪽으로 돌아와서 유레아 43mm의 지판공률은 네, 똑같겠죠? 지판 목재가 네, 로즈우드고요. 지판공률은 13.75, 350mm 반지름, 스케일 길이는 24.75, 629mm, 22.5프레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VH5N5P 험버커, 알리코 5 험버커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오랜만에 험버커네. 드라이 스위치가 역시 달려 있습니다. 예. 네,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푸시 풀 드라이 스위치, 3 포인트 픽업 셀렉터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픽업 세팅하실 수가 있고요. 튜너매틱 빅스비 B50 브릿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좀 더 비싼 기타는 어떤 소리를 내줄지 그럴까요? 사운드 해보겠습니다. 기존은 다 비슷비슷하네. 네, 비슷비슷해요. 그냥 험버커니까 조금 더 부들부들하네. 좀 깊이감이 네. 좀 더해진 느낌. 드라이를 하면 거의 스플렛에 가깝게 네. 확 떨어지네요. 좋아요. 마샬이고
잘 되네요. 네. 드라이로 하면 그 싱글보다는 험버커 쪽의 드라이가 더 유용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가변성이 확 넓어진 네. 느낌이에요. 어우 비닐도 막 구겨질라 그러고. 코러스를 한번 넣어볼게요. 쓰임새가 더 많네요 확실히. 어우 좋아요 좋아. 팬더의 우리 레드락. 좋아요. 할 수 있는 게 많아진 느낌이에요. 진짜 뭔가. 많아진 느낌이에요. 네. 마샬의 진 마샬 게인. 되게 부드럽네요. 네. 네. 뭐 이렇게 스피어 같은 기분도 없고 좀 되게 빈티지하고 되게 부드럽네요. 확실히 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험버커의 드라이 스위치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네, 범용성이라는 네. 측면에서는 오히려 저 피구공 모델들에 비해서 한 단계 한 수 위로 볼 네. 수가 있겠고요. 사운드 측면에서는 지난 시간이 좀 풍성함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번 시간에는 그 풍성함에 또 하나의 깊이감 네. 그리고 이 그 드라이 스위치를 뺐을 때 그 약간 비닐 소리 같은 그런 네, 그런 힘 빠져 있는 그 싱글 코일에 비슷한 그런 소리까지 네. 내주는 뭔가 사운드의 그냥 레인지 자체가 상당히 좋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범용성을 좀 더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 험버커의 그 진한 느낌은 그대로 또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 720BX 쪽으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반주 붙여서 들어볼게요. 험버커 개인 사운드는 뭐 장난이 아니네요. 예, 저거 네. 뭐 끝판왕 거의 네, 비슷하게 장난이 아니네요. 진짜 쫙쫙 뻗어나가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RS720BX 확실히 고가 모델은 좀 더 상위권에 가까운 그런 사운드를 내준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시청자 한주평 하나 드릴게요. 점점 좋아지네 기타가. 네 시청자 한주평입니다. 2409화 스피어의 SSV 홀로 모델이었는데 저 여기서 상상 이상으로 부드럽다 이렇게 들었었거든요. 네. 여기 일랑님
멀리서 보면 잭슨 기타 같지만 홀로탑이 스피어만의 매력을 뿜뿜 해주네요. 네. 외관도 멋지고 저렴한 가격에 비해 사운드도 괜찮아 보입니다. 무엇보다 무게가 정말 마음에 드네요. 한 줄평 뼈없고 뼈없어서 가볍고 부드러운 순살 반반 치킨. 순살 반반 SSV 순살 반반 치킨. 네. 좋네요. 일락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일단 좀 드릴게요. I love 랩스타일. 오늘 딱 그런 느낌으로 가네요. 네, 저는 멋과 실용성, 속도에 사이드카 추가. 야, 좋습니다. 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늘어났어요. 네, 사람 더 태우고 갈 수 있어요. 네, 이건 빨리 갈. 네, 사람 태우고 빨리 갈 수 있는 RS 702BX 모델. 네. 같이 보셨고요. 네, I love 랩스타. 오늘 진짜 좋네요. 2019년 형들 나오면서 랩스타에 대한 또 이미지가 조금 더 좋아졌다. 좋아졌죠. 아,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우리 그 카페라 있어. 카페라 있어. 그것 때문에 아주 그냥 야, 그걸 딱 아니까 연결고리가 딱 맞아서 아, 그렇죠. 기타에 골조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네. 알게 됐네. 우리 이제 아직까지 하지 않았던 그 이거보다 더 상위 모델. 네. 8. 네. 8 시리즈의 CR 아예 카페레이서라는 모델명을 가진 기타가 있죠. 안 보내드린 거 두 개 정도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RS-70BX 모델 같이 보셨고요. 점수 드려야죠. 점수 뭐 항상 고정 점수죠. 레브스트 점수. 네, 점수 했으면 짜잔 99. 네, 그렇습니다. 이거 뭐 점수가 떨어지기에는 가격이 올라간 만큼 성능이 따라 올라갔기 때문에 네, 계속 그 정도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아주 네. 좋더라고. 저는 브릿지 험버커 개인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아, 진짜. 아,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